여러분들은 GTA6에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해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이 GTA6 지도라고 지금 유출이 된 거예요. 보시면은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 GTA5 맵 크기가 대략 한 이 정도 돼요. 요 정도. 맵 곳곳마다 도시가 빼곡하게 차 있어요. 밑으로 조금 내려와 볼게요. 좀만 더. 여기에 바이스 시티가 보이고요. 그리고 곳곳에 공항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뭐 여기도 공항일 거고. 밑에 보시면은 섬도 엄청 많고 여기 오른쪽 밑에도 지도가 또 있습니다. 이 지도가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GTA6는 지금까지 출시된 모든 게임을 통틀어서 역대급 사실적인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락사에서 2018년도에 출시한 레데리 2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연환경이 진짜 엄청나거든요. 이 물 그래픽이라던가 눈이 현실적으로 파인 이 디테일. 다이너마이트 투척. 이 디테일. 여기 있는 모든 지형지물이 그냥 하나하나 다 살아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도 굉장히 놀라운데 GTA6는 이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자연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락스타가 레이지 엔진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레이지 엔진 같은 경우는 락스타 어드밴스드 게임 엔진이란 뜻이에요. 불과 몇 년 뒤면은 게임과 현실이 구분이 불가능한 세상에 살 수도 있어요. GTA6는 역사상 제작비가 가장 비싼 게임으로 될 겁니다. 벌써 게임 제작, 마케팅, 게임 배포 이거저거 전부 다 포함한다면 대략 20억 달러로 추정이 됩니다. 한화로 치면 2조 6천억 원. 이게 사실이라면 역사상 가장 비싼 게임은 맞겠군요. 게임 배경은 1990년대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유출된 GTA6 자료 중에서 20세기 후반을 나타내는 여러 정황이 나왔다고 해요. 이 게임 자체가 1990년대에서 고정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과거 회상이 잠깐 나올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GTA6는 거의 완성이 되었다. 최근에 락스타 게임즈에서 성우 감독 채용 공고를 올렸다고 해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게임 자체는 거의 완성이 되었고 녹음 단계란 뜻입니다. 보통 녹음 작업 같은 경우는 게임 제작 후반부에 한다고 해요. 뭐 스토리라든가 대본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거지. GTA6 AI는 역대급으로 좋다. 경찰들은 훨씬 더 강력해질 것이며 그들은 더욱 현실적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GTA5 주인공이 등장할 수도 있다. 뭔가 이스터에그처럼 사진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잠깐 지나가는 캐릭터로 나올 수도 있고. GTA6의 주인공은 루시아와 제이슨이란 캐릭터입니다. 여기에서 제이슨 역을 맡으신 브라이언 잠펠라님이 SNS에 이런 사진을 올렸다고 해요. 이걸 왜 올렸을까요? 일단 배경은 마이애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가 마이애미에서 대규모 마케팅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대요. 마이애미가 GTA6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GTA6는 2024년 후반부 또는 2025년 초반에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거는 락사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이 아니라 여러가지 정황들을 모아서 추측한 결과예요. 그냥 넉넉 잡아서 2025년 정도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군요. 그렇다면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